갈까? 아저씨가 갈까? 일로 와, 같이 가자. 네, 오늘의 베스트팀 폭탄 처리반의 주인공은 박경민입니다. 네, 오늘 다 나와서 오늘 경민이가 오늘 자원봉사 수준에 나왔는데 저희 자원봉사인가요? 아이, 뭐 자원봉사예요. 아니에요? 네. 최대한 해야죠, 최대한. 네. 어우, 오랜만에 뭔가 대회 뛰는 것 같네요. 네. 오늘 경민이가 얼마나 인생을 편하게 살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 준영이 그늘 아래 편하게 있다가 이제 본인이 이제 해결을 해야 되고 본인이 만들고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오늘. 네. 아니에요. 형 할 거 형 하고 저 할 거 저 하면은 혹시 둘이서 하는 거니까 좋은 시너지가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지금 뒤에 되게 잘 뛰더라고요. 네, 진짜로. 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형. 앞에도 편하게 들어가요. 알겠습니다. 예. 안 들어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제 저 때문에 굳이 뒤에서 해야 된다 그런 생각 버리고. 알겠습니다. 들어갈 때 편하게 들어가고. 네. 재밌게 합시다. 예. 진짜 최선을 다해서. 오늘 내가 할 거는 경민이가 앞볼을 잡기 시작했을 때 스페셜 때리자 보다는 중간에 빠져나오는 거를 그쵸. 빨리 처리하자. 그쵸. 커트라도. 중간 볼 캐스팅. 예, 커트라도. 네. 그 드라이브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떨어뜨린다. 내가 끝내려고 하지 말고 드라이브 쳐도 돼요? 아 쳐도 돼요? 쳐도 돼요? 아 쳐도 돼요? 아니, 알겠습니다. 예. 형이 자신 있으면 쳐요. 예. 중간 볼 빨리 돌아다닌다. 그 뒤로 무르지 말고 그냥 바로 전진. 그리고 상대방이 뭐 푸시해서 못 받았어?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빨리 빠져나오는 거 제가 어제 한번 했습니다. 네, 시조 디조 분들을 상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다릅니다 확실히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게 중장한 레벨 통할지 제가 오늘 처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시합 때. 그렇다고, 네. 그러니까. 네. 그렇다고 너무 전진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공이 너무 밀려버려요. 예, 예.
어이 좋다 오늘 도민이. 네, 저희 최수민, 이동빈 조합과 경기했습니다.
진짜 못 빠지게 뛰었습니다. 네. 근데 못 빠진 건 경민이 하나입니다. 다 했습니다. 오늘 자 권두윤의 컨트롤과 허동영의 스매싱, 예? 네? 그리고 박경민의 전이 세 개를 다 했습니다 오늘. 뭐 지금 심정 한 말씀 하시죠. 네? 지금 심정 한 말씀 하시죠. 아 너무 힘들어요. 말이 안 나와. 네, 근데 네. 아 이게 계속 점수가 잡힐 것 같은데 잘 안 네. 잡혀가지고. 아, 네. 네. 근데 상대방이 실수를 해주는 찰나에 네. 마지막에 잡은 것 같아요. 아. 아 근데 이게 뒤에 하니까 너무 힘드네. 아. 진짜. 근데 네, 그래도 그 경민이가 뒤에 해줘서 이긴 것 같아요. 그거 안 했으면은 졌습니다 이거. 예. 저는 제가 제 역할이 뭔지 모르겠어요. 야 앞에도 못하고 뒤에도 못 때리고 수비도 약해 서비스 떠 리시브 평범해. 저 하는 게 뭡니까 여기서? 아 그 옆에서 같이 버텨주는 게 하는 거죠. 예. 들어가야 돼. 예, 네, 다음 게임 들어가겠습니다. 예. 네. 어, 못 들어갔다.
예, 아, 저, 예, 두 게임 다 했습니다. 진짜. 경민이도 고생하고, 저도 고생하고. 경민이가 조금 더 고생하고. 저는 덜 고생하고. 예. 그래도 아침에 저기 와이프가 차려준 밥상 먹고, 밥 먹고 좀 힘내서, 예, 열심히 했습니다. 예. 몸이 안 나가니까, 그쵸? 예, 그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예, 예. 와. 옛날에 그 권두영 코치님이랑 할 때 뒷사가 훈련. 그게 떠오를 정도로. 근데 오늘 경민이가 진짜 오늘 그 허동영의 후위와 권도현의 컨트롤 그리고 박경민의 전의를 다 했다. 후바오가 오늘. 예. 아니 중간중간 예. 제가 범위에 돌렸는데 예. 경민이가 뒤에 계속 가 있던데요. 아 맞아요. 뒤에서 스매시를 한 연달아 6-7개 때리더라고요. 경민이가 좀 다이어트 이후에 후위 자신감이 좀 올라와서 제가 좀 뒤를 맡겨볼까 합니다 오늘 좀. 예. 오늘 잘 뛰더라고요. 한마디 하세요. 예. 뒤질 것 같아요? 뒤질 것 같아요? 공이 안 끝나요. 안 끝나요? 계속 때려도 네. 이게 셔틀이 잘 안 나가다 보니까 네. 공도 계속 올라오고 네. 이게 스매시가 네. 스매시 같지도 않고 네. 그냥 때리다 보면 공 짧아지겠지 네. 하는 마음으로 때리는 것 같아요. 원래 공격이 유리해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배드민턴은 부정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원래 좀 때리면서 이게 의미가 있나? 이게 막노동이나 다를 게 없다. 네. 네, 저희 스매시는 약간 네, 상대방은 세 보이는 거죠. 그건 그건 있어. 일단 허동영 스매시는 얼마나 셀까? 우리 스매시는 약한데. 약해요, 진짜. 공룡이 몸 괜찮아? 네. 그래도 예선 통과했네요. 그러니까 2승 0패. 아, 그래도 경민이랑 또 오늘 딴 거보다 경민이랑 딱 뭔가 예선 통과했을 때 그때가 희열이. 왜냐면 항상 고생하거든요. 경민이가 아니야. 준혁이랑 하다가 저랑 하니까 아 인생이 이렇게 어려웠구나. 예. 네, 좀 쉽지 않지. 준혁이랑 하다가 나랑 하니까 이 형 뒤에서 뭐 하냐 약간. 아니 준혁이 워낙 잘하니까. 예. 근데 예. 저도 저 할 거 해야지요. 예. 준장인데. 너가 이러면서 또 배우는 게 있지 않을까? 그쵸. 예. 지금 많이 배우고 있어요. 진짜로. 어디 또 내가 때렸을 때 공간이 또 어디가 비고 그런 게 저한테도 많이 보이고 올라오면 잘하는 우리 밥 쉽지 않네요. 근데 진짜. 예. 안녕하세요. 아, 약국 나갑니다. 안녕하세요. 대내만 쪽에서 되게 김대 코치. 예. 그럼 힘들었죠? 안녕하세요. 힘들었지. 개 힘들었지. 솔직히. 공이 안 나가. 안 나가 힘들었지. 진짜 힘들었을 거야. 아, 그걸 첫 게임에 우리도 좀 안 뛰었을 때 이런 게임에서 힘들었고 두 번째 게임 잘해서 또 예. 좋은 결과. 정민이 앞벌이 너무 세 가지고 예. 초반에 갈피를 못 잡아가지고 힘들었습니다. 오 어떻게 하래요? 똑같지. 이것들이 뭐 형이 아팠어 이거. 예. 네. 아 그리고 저 다다음 주에 권우혁 코치님이랑 시합 나갑니다. 근데 제가 네.
지금 발목을 어제 다쳐가지고. 아니 이게 진짜 핑계가 아니라요. 어제 돌아갔어요. 그냥 취소할게요. 어제 돌아가서 지금 네. 발목 부으신 거 보이세요? 클로즈업. 오늘 돌아가시겠어요? 근데 네. 이제 그래도 오랜만에 나온 거라서 오늘은 참고 뛰고 네. 이제 그 다음 주는 회복 한번 해보고. 근데 회복 될 거예요. 어제 준우승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결에서 네. 다쳤어요. 아 중결에서. 중결에서 크게 이기고 있을 때 다쳐가지고 네. 그건 이기고 그냥 네. 결승을 이건 할까 말까 하다가 네. 그 관객분들이 네. 너무 몰려 있어서 그냥 기권하면 이제 그렇구나. 좀 그럴까봐 네. 어제 그냥 결승은 뛰고. 제가 경기를 봤거든요. 근데 다친 포인트가 없었거든요 분명히. 그 중결. 아 그랬어요? 중결상 네. 올라보면 네. 진짜. 근데 참 공교롭게도 저랑 나갈 때만 뭔가 생기네요. 아 근데 네. 나가야죠. 항상 별 망신. 그냥 저 갈게요 그냥. 저 나갈게요. 아니에요? 우승했으니까. 준비 잘. 준비 잘하고 네. 계시죠. 저도. 저 회복해요. 저 일주일이면 회복해요. 아 진짜요? 네. 진짜. 근데 혹시나 뭐 못 뛰겠으면은 말씀 미리 하시면은. 알겠습니다. 예. 저 좋은 코치님으로 바로 교체 이제 만약에 교체가 된다면 그렇게 할 거고 근데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약속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네, 약속. 흔들려가지고. 아 그렇죠. 예, 네, 다치셔가지고 어제 오늘 샵 뛰고 네, 다다음주 저랑 못 뛰고 예. 네. 수요일날 더 센에서 한 10게임 하신 것 같거든요. 제가 봤거든요. 게임 했습니다 제가. 예. 네. 형 이따 8강 그래 잘 해봅시다. 그래. 네. 동자 한번 이겨보자 우리. 동자야 동자? 형한테 승리 한번 줘. 아 좀 형님들한테 좀 져줘라. 눈치 없이 계속. 그 군대 빨리 가. 군대 빨리 가. 야 동영아 지금 안 가냐? 사회생활 좀 해야지. 아. 내가 쓰지. 아, 나 진짜 쓰러지겠다 됐다, 진짜. 됐다. 잘 잘해봅시다. 그래. 네. 아 너무 힘들다 진짜. 네.
어, 공격 쉽다. 공격. 동호 수고했다. 수고했다. 게임. 괜찮아. 이제 중간에 좀 그때 너무 멀어져가지고 마지막처럼 마지막에 포기하니까 잘 되네 또. 아씨, 저는 포기를 하고 들어가야 돼. 25점이었어. 그럼 우리가 아마 흐름 타가지고 괜찮았을 건데, 이제 21점인 게 좀 아쉽다. 너무 공을 공이 너무 밀렸어. 아. 너무 늦춰서 쳤어. 아. 이렇게 따당 이렇게. 정 타이밍에 와야 되는데 아, 이제 형한테 갈 때 조금 약간 늦춰지니까 바로 전이 압박하고 공이 밀릴 수밖에 없고 이제 형이 중앙볼 잡았을 때 상대방이 압박하는 거기서 조금만 떠버리면 혹시 거기서는 더 때려주고 아니면 그냥 뒤로 주고 시작해 조금 때리는 타이밍이 너무 뒤인 것 같아요. 아, 뒤인 것 같아. 드라이브 때릴 때 좀 어색하지? 네, 드라이브도 그렇고 커트 할 때도? 커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좀만 더 앞에서 치면 그래서 네. 좀 신이 밀려버리니까 이제 그냥 계속 이제 두들겨 맞는 같이 때려줘야 돼. 네. 아, 이게 그 이걸 자꾸 막 달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빨리 대충 그냥 보내버리고 빨리 그죠? 최대한 빨리 쳐야 되는데 이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뒤로 갔다가 가는 건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번에. 근데 그 찰나의 순간 자꾸 고민하는 것 같아요. 뭘 칠까. 그 고민하기 전에 쳐야 되는데 너무 아쉬웠습니다. 예. 네. 네. 자신감은 좋았으나 좀 그 중간 볼 좀 더 빠르게 하는 게 좀 아쉬웠다. 나머지는 나 괜찮았죠? 네. 네. 서브 넣고 뭐 다음 거 뭐 좀 한 번씩 건드려주고. 예. 네. 그러니까 서브 넣고 서브 넣고 괜찮은데 뒤에 중간 볼만 좀. 네. 타이밍을 좀 더 앞에서 잡으면은 좀 더 쉽게 공격할 수 있잖아. 앞에서 잡아야 공이 눌러지는데 뒤에서 잡으니까 공도 밀려버리고. 보니까 어때? 좀 나아졌어? 아니면 그냥 옛날 똑같아? 나아진 겁니까? 이게 아니면 그냥 그대로입니까? 이거는? 솔직히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중간볼 처리하는 거 있잖아. 똑같이 그냥 형 옛날처럼 똑같아요? 늦어요? 아니면 미세하게 좋아졌습니까? 아 근데 뭐 미세하게 좋아지긴 했는데 근데 그냥 아직 이번 경기에서 내가 많이 느꼈어. 이걸 너무 수비적이다. 뒤에서 친다. 그러니까 내가 앞에 있을 때 그 내 바로 뒤에 있어 줘야 되는데 좀 약간 먼 느낌? 먼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이 늦어. 그러니까 분명 내가 앞에 있을 때는 지금 공이 지나가야 되는데 그 아직도 안 치고 있어. 약간 0.5초 정도 늦어. 그러니까 0.2초, 0.3초 정도 늦는 느낌 뒤에서. 형이 그러니까 이제 공간이 넓어서 내가 못 가 가지고 내가 늦게 치는 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고. 근데 치기 좋은 건데 왜 안 오지 공이? 그렇죠. 형이 충분히 빨리 칠 수 있는 공인데 공을 약간 왜 자꾸 끌어서 치면 안 돼요? 형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도 뭐 18점 땄습니다. 예. 만족하면 안 됩니다. 만족하는 자에게 발전은 없어. 잘 했어요. 그러니까 형 자릿세 많이 늘고 있고 근데 내가 중앞볼 그러니까 점점 이게 사람이 확 늘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나는 내가 형한테 너무 많은 거를 내가 유치원 이것도 좀 해주지 하면서 좀 그런 게 컸던 것 같아. 근데 그만큼 내가 뭐 좋아했다는 거죠? 많이 좋아했어. 이 정도면 형이 해줄 수 있다 분명히. 근데 오늘 좋은 거 박경민 오늘 포기 안 했습니다. 포기 안 했죠. 오늘 좀 내가 유치원 형 데리고 있어도 이거지 지든에 지더라도 1점만 더 따고 진짜 이런 그렇죠. 예, 네. 너무 좋았습니다. 그걸 보였기 때문에 내가 뛴 거예요. 예. 다음에 또 형 뭐 전장 다 잡아놨더라고요. 나 12월에 없는데? 12월에 잡아야지 이제. 12월에 가자. 예. 네. 야, 될 것 같아? 네? 좀만 하면 될 것 같아? 좀 많이 해야지 근데. 의무적으로 나가는 거 같아. 아니요. 너 형 숙제 아니야? 뭔 숙제요? 숙제 아니야? 너 홈워크가 형이? 너한테 그런 존재야? 아니. 중간불 좀 하자요. 진짜. 좀 붙으면은 공이 좀 더 빨라 보일 거야. 형이 원래 뒤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붙은 상태에서 공을 그걸 해야 돼요. 적응을 해야 돼요. 아 이제. 네, 붙은 상태에서. 형이 뒤에 있다가 뒤에서 공 치다가 좀 약간 중간에서 좀 저한테 앞 사람한테 좀 붙은 상태에서 공을 치다 보면 좀 더 빨리 느껴질 수 있는데 그걸 적응해야죠. 나는 물어봤대.
나가면 치면은 원래 공을 서서 때리면 편하잖아. 근데 나가면 치면 약간 컨트롤이 어렵잖아. 어려운 거 맞아? 이거 그냥 쉬운 건데 내가 못하는 거 아니면 어려운 거야? 좀 미세하게 차이가 좀 움직이면서 치면은 좀 당연히 움직이면서 치는 게 더 컨트롤이 어렵죠. 네? 근데 뭐 저기 끝에 사이드 끝에 떨어진 공을 컨트롤 하려고 그런 공 없었잖아요. 그런 거 안 왔지. 그렇죠. 그냥 조금 그냥 오른발 한 발이었잖아요. 네, 이따가 A조 경기 하거든요. 이제 곧. 오, A조도요? 아, 합니다. 예. 그때 그 파트너랑 또 갑니다. 20대 A조. 누구요? 예, 건호라고, 아, 친구. 아, 진짜. 오늘은 그때 제가 A조 나가서 욕 먹었잖아요. 용크맨 이거. 이거. 오늘은 그런 짓을 안 하도록 제가 오늘 좀. 잘했어요. 오늘 진짜 잘했어요. 예. 잘했어요. 12월까지 나가자. 예. 제가 보낼게요, 포스터. 네, 이렇게 우리 마곡 대회. 오늘 한국건강관리협회 장배 예, 브이로그 1편. 박경민 편.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경민이는 뭐. 응원 안 하고 바로 밥 먹으러 가니까 저 혼자 잘 헤쳐나가겠습니다. 몇 시 게임이에요? 이제 합니다 바로. 아, 진짜요? 예.